오늘은 270만 원짜리 컴퓨터 업자 마진과 부품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 시청자분께서 1월 13일 날 270만 원에 현금 주고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약간 느낌이 본인은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대요.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당한 건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CPU는 보면 라이젠 7 7800X3D 좋은 거 들어갔죠? 그 다음에 수냉 쿨러 16만 원짜리, 그 다음에 메인보드 25만 원짜리, 삼성 DDR5 5616기가 2개, 32기가 메모리 뭐 좋게 잘 들어갔죠? 그리고 RTX 4070 Ti 12기가짜리, 그 다음에 마이크로닉스 850 파워, 그 다음에 케이스는 S460 강화 유리로 블랙으로 들어갔고, 그 다음에 뭐펜 3개 넣어줬고, 그 다음에 조립비 5만 원 해서 토탈 가격이 274만 원이 견적가가 나왔는데, 현금가로 해서 270만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견적을 뽑아봤는데, 좀 놀랐어요. 왜 놀랐냐면, 부품 가격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, 조립비 빼고, 여기는 조립비 5만 원 들어갔잖아. 이 조립비 계산 안 했을 때, 부품 가격이 279만 원이 나왔어요. 이거 왜 그러냐면, 잘 보시면은, 자, CPU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렸고, 메인보드는 올랐죠. 메인보드 올랐고, 결정타가 뭐냐면, 그래픽카드가 이때 116만 원이었는데, 지금 131만 원으로, 그래픽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픽 가격을 좀 따로 떨어뜨리면 264만 원이 부품 가격이죠. 264만 원이 부품 가격인데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그 판매자분께서 업자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겨 먹지는 않은 것 같아. 특히 현금가라서 조금 빼먹은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좀 약간 양호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.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날짜가 지금하고 아까 보셨겠지만 견적 차이가 좀 나, 가격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여기 있는 공급 가액이 단화와 최저가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여기 판매자 공급 가액이라서 단화와 최저가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. 그래서 이때 최저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가격은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그 모델명하고 그다음에 공급 가액이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. 다른 판매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견적서지만 모델명은 있고 옆에 가격은 안 써놓습니다. 왜? 이 가격을 이제 소비자가 검색할 수 없게 가격을 써놓지는 않는데 여기는 보시면 가격을 하나하나 다 써놨죠. 그래서 이렇게 가격까지 적어놓은 업체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장난치는 업체는 잘 없더라고. 왜냐하면 고객이 검색하면 가격 다 나오는데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죠. 그래서 모델명 정확하게 나오고 가격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곳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업체일 확률이 높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이 현금가 270에 구매한 건 그렇게 뭐 당했다는 느낌 없는 것 같고 적절한 가격에 굉장히 구입 잘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랜만에 그 견적서 중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알찬 견적서 본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270만 원 견적서 부품 가격 알아봤고요. 업자 마진은 정확히 판단 불가, 정확히 판단 불가라고 할게요. 두 달이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근데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진 않아. 막제 생각에는 이거는 진짜 막 과하게 막 20만 원, 30만 원 넘게 과하게 받은 느낌은 일단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자, 오늘 이래서 업자 마진 알아보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언제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 댓글에 질문해 주세요.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Thank you very much.